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북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 언론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인들이 모여서 한국 언론의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 발표한 책이라고 합니다. 저자로 참여하신 이재경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 집필에 참여하신 한국 언론의 품격,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이 작업한 책은 다섯 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기사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기자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언론의 자기 성찰이라고 해서 이제 매체가 매체 문제를 보도하는 그런 영역을 다루는 챕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자유나 법제나 뭐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다루는 챕터가 또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경영과 편집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네, 이번 도서를 기획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언론인 단체죠. 관음클럽. 굉장히 궁금한데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이 책을 기획한 곳이 관음클럽인데요. 네네. 관음클럽은 58년도에 결성된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네. 그 당시 아마 우리나라 현대 언론의 어떻게 보면 초창기라고 할수 있는데, 당시 우리 언론계를 이끌어가던 18분이 모여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뭐 중견 언론인 단체가 돼서 한국 언론에서 아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들의 모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천여 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교수님께서는 한국형 기자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고 성찰과 재연의 글을 이 책에 담으셨는데요. 기자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언론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관음클럽에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굉장히 언론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지진 않았다. 그리고 언론 환경이, 또는 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진 상황이 있고, 기자분들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독자들의 또 어떤 언론에 대한 주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언론이 지금 뭔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 관음클럽을 운영하시던 운영팀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때 총무를 하시던 분이 그 한겨레신문에 계시는 오태규 기자인데요. 오태규 논설위원하고 운영진들이 모여서 뭔가 우리가 한번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고요. 이 필진을 모시는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이제 각 분야에서 이 언론 문제를 제일 그래도 심도 있게 다뤄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현직 기자들이 누가 있느냐 해서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고려대 박재영 교수가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분이 이제 기사 문제를 다뤘고, 강원대학의 김세은 교수께서는 이제 언론의 자기 성찰, 뭐 옴부즈만 제도 이런 문제들을 다뤘고요. 지금 현장에 계시는 SBS의 심석태 부장께서는 이제 전공이 언론제도, 법률 문제라서 자유와 법제 문제를 다루는 챕터를 쓰셨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동아일보 편집국장 하시고 문화일보 사장 하시고 하시던 이제 남시욱 선생님께서 경영과 편집의 경험을 엮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영과 편집이 어떻게 가는 것이 정도에 맞는 일인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런 작업 중에서 이제 제가 맡았던 영역이 기자를 키우고, 기자를 선발하고, 기자를 일테면 진급시키고, 기자의 어떤 생애 시스템을 기자제도라고 해서 한번 다뤄봤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관음클럽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 책을 집필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형 기자제도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지금 한국형 기자제도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공감을 하고 계신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건 저희가 다섯 사람이 합의를 해서 내놓은 진단은 아니고요.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하고 이제 해외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신문방송학과가 만들어진 지 지금 60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기자를 키우는 학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시스템이 지금 좀덜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 이제 여기하고 상응하는 문제가 그 언론사들이 신문사, 방송사, 뭐 YTN을 아마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우리는 옛날 고시 시스템입니다. 논술 시험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기자가 채용이 되는 과정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 의식이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 기자들이 전문화를 못하거나 경륜 있는 기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자들의 아마 지금 현장 근무할 수 있는 최장 기간 정도를 봐도 한 30년이 채안 되는 뭐 50대 중반이면 퇴직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서 근데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또 공부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보면 미국에는 지금 70대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은 무려 47년, 50년을 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현역입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그런 분은 아마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 정도밖에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기자분들의 어떤 인적 자원이나 지적 능력이 미국 기자들에 비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제도는 지금 그런 인문을 키워내고 그런 뒷받침이 안 돼서 이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기자분들이 다른 영역으로 빨리 가야 하는 이제 그게 또 거꾸로 돌아와서 저널리즘을 불안하게 만들고 기사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대안을 제시해보자. 이런 작업을 했던 게 제가 했던 기자제도에 관한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자제도는 사실은 일본의 기자제도를 거의 그대로 카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독립신문 때서부터 그 뒤로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굉장히 격동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준비가 덜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일본 시스템이 들어온 상태에서 미국의 영향이 더해져서 이제 제가 했던 진단은 우리는 일본 시스템 위에 미국적인 요소를 가미한 방식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결론, 좋은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인재를 새롭게 키워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이제 기자제도가 지금 재건축이 필요하다. 교육 시스템부터 좀 다시 한번 잡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책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그 한국 언론의 품격 가운데서도 기자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나라 언론의 선진화를 위해서 많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